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뭘까요? 또왜안 되지? 왜안 되지? 안 되네. 오순절 축제 기간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다고 했죠. 왜냐면 가득 채우면 얼마큼 될까요? 성경 보석을 찾았어요. 권투의 투구라는 보석을 찾았네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속된 선물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는 불같이 생긴 것이 그들에게 각각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자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기뻤나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어. 그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어. 사람들은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약속된 것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해서 놀랐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나요? 맞죠? 알아요.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 차 물었어요. 악한 것에서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물어보고 베드로가 말했다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잣대를 물리치다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지요. 네. 이렇게 세계를 만나는 받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뉘우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나요? 3번이죠. 네, 오늘은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